이창원 FA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한마디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창원 FA는 오늘 시장을 너라도 올라가줘서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걸로 한마디의 키워드를 알려주셨는데 오늘 사실 시장이 시작할 때만 해도 약간 긴장감들 하락하지 않을까 큰 폭의 충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자, 올라갔던 이 섹터, 이 업종은 뭘까요? 이창원 FA님, 어떤 게 올라서 다행입니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요? 네. 다른 것보다 이번 주말은 무언가 모르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네. 진짜 마음을 많이 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비트코인이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던 것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증시를 일정 부분 하락은 마무리되거나 제한적으로 나오고 시장이 소폭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봐야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너라도 올라줘서 다행이야라고 제가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트코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만 2천 달러 정도 지금 현재는 상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예,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으로에 대한 관심도 물론 SVB 쪽의 여파와 함께 또 맞물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까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부분들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던 지표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입니다. 참고로 다우도 나스닥도 S&P500도 아닙니다. 네. 비트코인이 대략 0.78 정도까지가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비트코인과의 상관계수가 지금 0.88까지 나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네. 우리가 오늘 증시를 판단함에 의해서 단순하게 전이 미증시의 흐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나스닥과 S&P500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한편으로 오늘 우리 증시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보여지고 연초부터 시장이 일정 부분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 특히 투기성 여력이 있는 자산 가격의 상승은 점진적으로 나옵니다. 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 좋은 움직임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스닥, S&P500, 그리고 국내 증시와 일본 니케이, 중국 상하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마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비록 지난주부터 소폭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저는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 이슈, 그 파산 관련된 이슈가 줄 수 있는 한 가지 힘이 있다면 금리 인상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산시장, 주식이 되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되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창원 FA는 시장에 어쨌든 오늘 비트코인의 시세, 시장이 힘든 상황에서도 비트코인도 함께 좀 올라주면서 너라도 올라줘서 다행이야라는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대표적인 종목은 역시 비덴트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비덴트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사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비덴트라고 하는 기업은 방송용 모니터와 관련 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걸 토대로 비트코인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 통상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라가거나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면 당연히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하는 모습은 나왔지만 그게 일정한 선형관계를 전혀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관계수를 구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비덴트와의 상관계수가 지금 0.3밖에 안 돼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비덴트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비덴트에서 손실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어제와 같은 큰 이슈에 따라서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비덴트도 오늘 장 초반부터 크게 올라가는데 이때를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매도 시점으로 잡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점. 그 점을 토대로 비덴트라고 하는 기업에 반드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 좋은 편이 현재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기존에 했던 사업 영역에서도 큰 폭의 수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의 측면에서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매출액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동사가 지난해부터 판관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비용의 측면에서의 감소,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계속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지금은 제한적인 상승, 오로지 그것만 보고 접근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덴트는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트그 호잉과의 상관계수가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종목 간단하게 하나 더 체크해볼까요? 네, 위지트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 또한 비트코인 관련 종목입니다. 자회사 T-Scientific이 빗썬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크게 급등했던 시점 역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다행스럽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과 일정 부분 상관계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사는 아직까지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반도체 장비 생산 부분에서 성과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고요. 기업 자체 규모가 지금은 작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다면 말 그대로 이슈에 따라서 오를 뿐 기업이 보이고 있는 본질적인 역량이나 실적, 그 부분은 아직까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종목 또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 매수하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중기나 장기적으로 실적이 턴을 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해당 종목도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덴트와 위지트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최근 올라가면서 조금은 다른 포지션, 다른 상황에 있는 두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함께 저희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이권희 부장께도 예, 너라도 올라줘서 다행이야 비트코인 관련된 이 종목 업종을 체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 뭐 일단 뭐 비덴트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뭐 적극 매수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가상화폐 이제 비트코인부터 이제 대표적인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지표로 확인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가상자산이 폭등했던 시기가 보면 유동성이 가장 풍부했던 시기고 그쵸. 사실은 유동성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계속 우상향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이라든지 여러 이슈들을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안도해서 일시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이제 우상향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이 꾸준히 이제 잘 견조한 흐름만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위험 선호가 좀 좋아졌다. 그다음에 이제 돈이 좀 여유로운 돈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쪽이 좀 좋아야 사실은 나스닥이나 뭐 S&P 500도 같이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비덴트는 이제 빗썸의 이제 최대 주주죠. 지분을 34.22%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 일단은 빗썸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쓰시는 분들 보면 업비트 다음이다. 예전에 이제 1위 업체였는데 지금 한 2위 업체 정도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가상자산이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은 뭐 주가는 반응을 안 보이고요. 최근에는 뭐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관련자의 이제 검찰 구속 뭐 그러니까 횡령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다음 관련 회사인 또 버킷 스튜디오가 또 거래 정지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악재들도 여전히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악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 일시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빠져나올 시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